황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당 일각에서 이 체제로 지금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 시점에서 뭔가 다른 좀 대응 새로운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한일 갈등이 굉장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국정 지지율을 보니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대일 관련 메시지에 국민들이 호응을 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기에 80% 가까이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40% 중반까지 그 밑에까지도 이제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지지 계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아무래도 이제 주된 이유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뭐 민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빠져나갔던 지지 계층들이 이런 그 반일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다시 이제 붙잡아두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반면에 또 이제 야당은 네. 이 국면에서 정부가 일본도 비판하지만 정부 여당이 일본도 비판하지만은 또 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반일 프레임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것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그런 효과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말고도 올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한 10% 이상이 쭉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랄지 또는 뉴페이스 효과랄지 이런 걸 통해서 올랐던 것이 그 뒤에 뭐 그 국민들이 기대했던 뭐 뚜렷한 것 새로운 것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잘 못 내놓고 실제 상황에서는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화 막말 논란 이런 거 거기다 이제 황 대표 본인도 또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것이 또 말리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 정체 그래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 가지고 황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당 일각에서 이 체제로 지금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 시점에서 뭔가 다른 좀 대응 새로운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조영님께서 분석을 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본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축구를 볼 때도 한일전에 임하면 그것의 국력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묻지마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러니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객도 굉장히 700만 명이나 예. 가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나 내지는 일본이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하게 침략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사실은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여론이 72%입니다. 동참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27%고요. 그렇다면 현 주소를 정확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대통령이 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발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위에서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막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발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럼 추경안을 제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부품 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3천억의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구 조건을 들면서 지금 추경안 처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2016년도에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답지 못했던 것에 분노를 느꼈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일본 국민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부당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는 이 지점이고요. 그것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좀 국적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은 일본에게 좀 우리가 단결해서 일본과 저항을 하고 일본에게 예. 맞서야 되는데 일본 편에 서서 혹시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국회가 일본 이번 이 문제만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는데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불발됐습니다. 이 예. 부분은 결국에는 또 서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만 하다가 또 이렇게 끝난 시간이 됐는데 예. 7월 임시국회까지도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이 예. 어제 논의 무산된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잘하면은 좀 순항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거의 이제는 뭐 무산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월 임시국회의 대치 갈등 이슈가 지금 7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국당에서는 추경 처리하면서 정경도 회의만 처리해 주자. 그래서 2포인트 7월 국회를 하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목선 입항 국정조사라도 받아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못 받아준다 둘 다 못 받아준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7월 국회 일정 자체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여당이 6월 국회도 사실은 추경 국회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매진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무산됐고 7월 국회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8월은 국회 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정기국회 준비기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전혀 안 열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열린 적도 있지만 대개 안 열렸기 때문에 7월 국회 중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7월 국회 처리 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처리된다 하더라도 원래 추경이라는 거는 정기국회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건너뛰는 징검다리 예산이었거든 추경이 대개 아니면 4월, 5월 이쯤에 하고 이제 지금 정기국회를 넘어갔는데 지금 7월까지 와서 7월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로 개혁법안이 처리가 안 되니까 했던 표현이 부르터진 국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7월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추경은 거의 뭐 부르터진 국수가 될 판인데 그것도 지금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국회 올 들어와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아마 제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기국회 때까지 기록을 세우게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저 김 의원님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을 태생 같아요. 특히 정경도 국방장관 회의만 또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 그냥 받아들일까 이런 여론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임 건의안이 예. 이제 이전에도 한번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예. 이 문제가 과연 회임 건의안 거리가 되느냐라는 그 기본 출발선부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시키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거든요. 목선이 내려와서 뚫렸다고 예를 경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장관을 해임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장관 해임안이 제출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 발목잡기고요. 특히 한일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이 이게 안보 문제랑도 지소미아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 또는 북한 정부가 볼 때 과연 한국 야당이 이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하는 데 협조적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그 저희를 볼 때의 판단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역으로 볼 때 아베 총리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 감사할 거고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택하기로 했던 결의안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고리로 해서요. 이거는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부분은 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 아니라 그 일본에 대해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해찬 대표님이 다녀와서 얘기했지만 추경안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경제가 어렵다 또는 일본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정신에 녹아갔다면 저는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관 문제는 지금 일본의 그 WTO도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르면 8월 초에 그 화이트리스트의 제외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어긋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일본 정권이 볼 때는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더 과도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게 저희 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피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바대로 좀 진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통에서는 진경두 장관은 해임 사유가 쌓였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취임 이후부터 계속 그런 그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 안보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쌓여왔고 야당의 비판도 계속 그 해임 경질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도 또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목선 입항 문제라든가 또 허위자수 문제 같은 거 그에 대한 대책 은폐 의혹 이런 것이 쌓여 가지고 여권 안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부 보도에 보면 청와대에서도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후임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당의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이 그 해임 건의안 처리 표결 절차를 동의해 줄 경우에 실제로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 야당들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야당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가결되면은 정경도 장관 개인이 해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에 못 올리는 것 같으면은 야당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그 경질할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달라 그건 그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추경안은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 절충안도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야당하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본회의 일정은 못 잡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할 일은 다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결위 추경안 심사마저 스톱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200억 원 증액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부분 때문에 1200억 원 증액을 원래는 요구를 했다가 갑자기 8000억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했다라는 게 일단 예결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다라기보다는 큰 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이 1차가 있었고 지금 2차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결정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정나지 않았는데 세세한 얘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야당의 주장이 외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국내 정치도 아니고요. 상대랑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할 만큼 피 터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야당이 공개하라라고 정부에게 압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을 9년이나 한 자유한국당이 할 일인가.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좀 알고 싶은 것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8천억 원이다. 또 뭐 3천억 원에서 또 내지는 1200억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 규모가 사실은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야당이 지금 일본 입장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내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때 위기가 기회이다 할 때 좀 이렇게 그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시키고요. 일본에게 사실상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라고 표현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치권이 좀 한 목소리로 화답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본이 2차 그 경제 규제가 아직 가시화 안 됐는데 왜 내용을 이야기할 수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한국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규제가 가시화 안 됐는데 왜 1차 규제 때 1200이라고 이야기했다가 2차 규제가 지금 이제 그 예상이 되니까 3천억 또는 5천억, 8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 규제 가시화 안 됐는데 왜 금액이 늘어나느냐. 한국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액 늘어나는 게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라. 예.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억 늘어났다가 5천억 늘어났다, 8천억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반일 공세의 한 부분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금액만 이야기하고 내용은 없는 거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한 대로 다 주면 그 국회 직무유기, 야당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말 그 내용이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야당의 입장인 거죠. 예, 예. 자,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